스트레스를 어떻게,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푸냐?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소하냐?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항상 어떤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무엇을 추구합니까? 원인을 추구합니다.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를 없애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원인, 이 뿌리를 찾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그냥 뭐예요? 거칠에 수박 겉핥기 해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은 스트레스의 근본적 뿌리가 뭐냐? 이거를 이제 알아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일상생활 중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느끼는 그 나쁜 느낌들입니다. 그렇죠? 나쁜 느낌에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느낌으로 스트레스를 받나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전문가들인데. 네, 스트레스 받는 전문가들 아니에요. 자,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데는 전문이다. 참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면 스트레스를 잘 주는 유형이 있고 잘 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잘 주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또잘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잘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맨날 스트레스 주다가 또 뭐예요? 받다가 볼일 다 보는. 그래서 부지런히 유전자를 끄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안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보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할 때, 그거를 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어떤 느낌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느낌이에요? 뭐, 세밀리잖아요. 화난다, 분노한다. 그렇죠? 분노심, 적개심, 심자 붙은 거 총동원 해보세요. 복수심. 그렇죠? 그런 게 전부 스트레스를 주죠. 불안, 심자 붙은 거하고, 감자 붙은 거하고, 불안감, 초조감.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불안감, 초조감, 모멸감, 자존심. 자존심 스트레스 아니에요. 맨날 자존심 상해, 그래요. 상대방은 자존심 상하려고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자존심 상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속상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속상하다는 말을 참 잘해요. 속상하다. 속이 상하다. 이거는 속이 손상이 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손상되는 게 뭐길래 속이 상한다 그럴까? 도대체 속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속상한다는 말 해봤잖아요. 그럴 때 그 상하는 속, 상하는 같이 느끼는 속이 그게 뭐예요? 마음.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도 속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가 속 그럴 때는 몸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속이 상한다는 말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겸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속이 뒤집어진다 그럴 때 뒤집어진다 그럴 때 실제로 위장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속이 뒤집어질라 그런다. 올라 그러다 토할 것 같아. 속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을 묘사하는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내 몸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장장애다 하면 위장장애가 좀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왜 안 될까?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화가 안 되면 이게 얹혀가지고 아주 불편해. 예.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자꾸 먹었던 음식이 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역류해서 올라 그래.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래요.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메시껍고 아니껍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소화기 계통을 그리고 이제 속이 뒤집어진다. 그 속이 뒤집어진다는 말은 미국 말에도 있어요. disgusting이라고 합니다. disgusting. gas가 이게 소화기라는 말이에요. 그 disgust 하면 소화기 위장이 뒤집어진다는 말이에요. disgusting. 그러니까 한번 너무 뭐야 더럽고 아니 곱다 말이에요. disgusting 거리. 그래서 우리 이 언어에도 보면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몸의 변화가 일치하는 말이 많아요. 자, 그래서 자 소화가 안 되는 거 간단해요.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되려면은 위장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서 소화 물질이 생산이 돼야 돼. 그 소화 물질을 우리가 흔히 소화 효소 또는 소화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뭐 이 얘기를 할 때 주로 저 뒷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꼬나 보면서 저 속 뒤집어지네. 이제 이런 사람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웃고 막 좋아하는데, 예.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꼭 얘기한 중에
부정적인 측면만 딱 끄집어내서 그것만 집어서 이제 그러면 결국 소화가 안 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먹은 거 올라 그런다. 입맛이 딱 떨어진다. 그렇죠? 자, 지금 마누라가 밥상을 차려줘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이 마누라가 잔소리를 시작해. 열 받아 안 받아? 여보, 그만해. 밥맛 없어질라 그래. 밥맛 없어질라 그래.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화물질 유전자가 꺼져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유전자 꺼져가지고 소화물질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밥을 계속 못 먹어. 그래서 여보 좀 그만해. 밥 먹고 얘기해. 그런데 여자들은 이 그만하는 거를 못해요. 좀 그만해. 그러면 좀 그만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만하라 그럴수록 따다다다다다다. 그게 이제 참 좀 그래서 남편이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게 좀 그만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그만하지 못한다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를. 그래서 자, 그러면 남편이 유전자 꺼져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상 뒤집어. 안 먹어. 못 먹어. 그럼 뭐라 그래? 에이, 나가서 술이나 한잔이다. 그렇게 해도 갑자기 술 생각 전혀 안 났는데, 갑자기 술이 땡겨요. 그럼 왜 그럴까? 그 범인들이 있는 모양이. 자, 나는 술 안 먹고 싶어서 오늘. 안 먹고 싶어서. 근데 마누라가 스트레스를 확 주면 갑자기 술이 먹고 싶어져. 희한하죠, 그렇죠? 밥은 더 이상 안 땡기고, 내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안 땡기고, 갑자기 내 건강을 해치는 술이 땡긴다고. 그리고 술 땡기면서 동시에 뭐 땡겨? 담배 땡겨. 이 갑자기 내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땡겨요. 그 희한하죠? 그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이런 질문에 딱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에 도통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들은 강의로 이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못 하신다는 게 이게 비극적 현실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우리의 뇌. 자, 이게 뉴 스타트의 근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뇌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다? 예? 뜻이다, 뜻. 뜻. 예? 네, 어떤 뜻이 들어오면 뭐가 바뀐다? 뇌파가 바뀐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생명을 주는 좋은 뜻이 있다. 좋은 뜻은 뭐라? 진, 선, 미.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 어떤 사랑이라?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착 들어오면 술 생각이 딱 없어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 건강식이 현미밥이
집에서 먹으면 맛이 없는데 여기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강의 시간에 진선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뜻이 차 있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일수록 땡기고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또 마누라 잔소리하면 갑자기 맛없었죠. 똑같은 밥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어떻게 가요? 같이 가요. 같이. 네, 이게 참 중요. 자, 그래서 왜 유전자는 뭐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거짓, 악, 더러움. 그러니까 여기는 분노, 증오, 불안, 초조. 이런 게 스트레스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예요. 누가 나한테 거짓말 했다, 나를 속였다. 스트레스 아니에요. 네, 그 배신감.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분노, 증오, 불안, 초조, 거짓, 악, 더러움이 매 출발점은 어디예요? 잡념. 자, 출발점 어디예요? 잡념 써놔도 모르겠어요? 잡신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두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령, 잡신. 이거는 결국 사람을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줘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망이야.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생명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의 출처는 성령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로 나누어진다. 성령 또는 무선신, 네, 정신, 네. 네. 정신, 잡신. 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뇌파를 뭐예요? 변화시킨다. 즉 영적 에너지가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 곧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뇌파가 아주 부드러운 알파파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신, 이 분노, 증오, 불안증 이거 받아들이면 뇌파는 뭐예요? 이렇게 이게 스트레스파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은 내 뇌파가 어떻게 해요? 베타파, 감마파로부터 어디로 간다는 거라? 알파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가기 위해서는 자, 그럼 베타파가 생긴 것은 뭐 때문이다? 악령 때문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가진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 곧 무조건적 사랑이다. 여러분이 이제 이 뉴스타트 이 근간을 착 이해하고 있으면 모든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선과 악을 두노니 너희는 선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는 항상 선도 있고 악도 다가오는데 우리는 항상 그 선과 악 사이에서 내가 선택해야 돼. 자, 그래서 뇌파가 변하면 뭐도 변한다? 생체 전자파도 변한다. 생체 전자파가 변하면 바로 이 생체 전자파가 어디에 도달한다? 네? 유전자에 도달한다.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도달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 cell communication 세포들의 대화라고 그럴까? 세포들의 소통 communication 자 여기 두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 이 세포가 있고 이 세포를 여러분의 면역 세포 T 세포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 세포는 멀리 있죠. 여러분의 뇌 세포라고 치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뇌 세포에서 뇌세포에서 이런 물질이 생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질이죠. 물질인데 이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라도 뭐를 띠고 있어요. 전기를 다 띠고 있어요. 그 모든 물질의 그 파동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물질이 뛰고 있는 파동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피를 혈류를 타고 결국 이 T세포에 이 T세포의 표면에 도달했는데 이 T세포의 표면에 보면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야 안테나가 붙어 있어. 자, 안테나를 수용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자, 근데 이 안테나들은 어떤 물질을 받아들여? 안테나가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안테나는 전파를 받아들이죠. 그렇죠? 전파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뇌에서 생산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좋은 강의를 들었다, 아주 좋은 노래를 들었다, 아주 노래를 기분 좋게 했다, 기분 좋게 불렀다, 박수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 선수도 운동 선수도 연습을 해야 잘하죠, 그렇죠? 그런데 감정의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우울증이 있다, 스트레스가 있다. 제가 저는 여자 형제가 없어. 우리 동생밖에 없어 하나. 그 둘이서 켜놓으니까 이제 말 없이 사는 거야. 그렇죠? 여자들이 있어야 말을 많이 하는데 뭐 동생도 말 그러니까 동생하고 끄떡하면 하는 게 뭐예요? 싸움이야. 그 참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이 여자 형제들이 있는 집안이 행복한 집안이야. 그래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팔남매 장녀야. 그러니까 항상 책임감이 투철해요. 그리고 모범이 돼야 되고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 어머니는
그냥 보통 이렇게 막 서로 뭐 수다 떨고 이런 걸 안 해요. 항상 무게 잡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들 누나 말 들으라고 이런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교육자야. 제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살고 교육자야. 이 남편들이 제일 힘든 마누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출신입니다. 교사 출신. 교사 출신은 자꾸 이 학생들을 뭐요? 가르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게 사명이다 보니까 결혼하면 남편도 학생으로 알아. 네, 진짜요. 진짜 그래. 농담 아니라고. 그래서 얼마나 충고와 훈계를 많이 듣고 사는지 몰라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게? 마누라 훈계요. 그 마누라들은 남자한테 절대 훈계하면 안 돼. 훈계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 묘하게 해야 돼. 뭐를 안 건드리면서 해야 돼. 자존심. 그래서 이제 훈계라는 건 윗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남자들이 마누라의 훈계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하면, 남자들은 항상 뭐요? 남자들은 서열이 중요하잖아. 남자 사회에서는 서열이 딱 정해지거든요. 뭐 늑대 사회나 동물 사회 가면 전부 뭐요? 서열이 아주 심각한 문제. 그래서 나는 그래도 너보다 위야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세고 높은 사람 오면 뭐야?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남자들은 이 서열 속에서. 그런데 직장에서도 하는 게 지겨워 죽겠는데 집에 오면 이게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가지고 여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래서 하면 좀 집에 오면 남편을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되게 남편이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 남편보다 내가 조금 더 낫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 있어. 그런 걸 느끼더라도 그거를 교묘하게 숨기는 여자가 현명한 여자. 박수! 그렇죠. 그걸 좀 숨겨줘야 돼. 그래서 남편이 느끼지를 뭐요?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말이에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야. 다 영국 땅 아니었어요. 미국도 영국 땅이었고, 호주도 영국 땅이고, 뉴질랜드, 인도, 팔레스타인, 다 영국 거지. 이집트, 다 먹었거든. 그 이제 영국 사람들이 남자의 통치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 이 영국 민족의 이 브리티시 맨 이게 이제 그래서 영국 사람의 남자들 정신은 뭐예요? 젠틀맨십이야, 신사도. 그래서 모든 것이 정당하고 이렇게 근건데. 그래서 영국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면, 그 옛날부터 영국 여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좋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네가 똑똑해도 아무리 바보 같은 남편이라도 어떻게 올려주면 통치력이 생긴다. 이런 그 참 얼마나 좋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 현명하고 이쁜 여자가, 문 남자들이 다 탐내던 그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 머저리하고 결혼했어. 영 머저리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부인은 그 머저리 남편을 다 항상 자기 위에다가 모셔. 그런데 돈 못 벌잖아요. 돈. 돈 못 벌. 여러분 그 아주 순하고 착한 남자들이 바람피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바람필 것 같지 뭐야 안튼 남자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갔는데 의사. 이제 그 의사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바람을 피우는데 이거는 자기 마누라한테 비하면 이거는 뭐예요? 뭐 이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여자가 좋아가지고 막 폭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주로 어떤 경우냐면. 남편이 부인한테 어떻게 꿀려서 살던 경우에요. 꿀려. 이 기가 죽어서. 그래서, 그리고 맨날 훈계를 당하는 거야.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또 여자 훈계가 또 맞아. 그게 또 오라. 그게 또 오르면 더 환장하는 거예요. 그게 틀리면 그래도 맨 이 말 틀렸다네 이러면 이제 남자 기가 좀 사는데 아 이게 지내 보니까 또 옳거든. 그럼 이제 남자 기가 죽는 거야. 기가 죽으면 남자는 이 기 때문에 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여자는 간호사, 남자는 의사. 그런데 이제 의사는 한참 동안 의과대학 졸업하고 한 몇 년, 한 5, 6년 동안 돈 못 벌어. 뭐 한다고? 수련의 생활,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런 거 뭐, 한 3년, 4년, 5년씩 하는 그 기간 동안 돈도 못 벌고 막 고생만 직사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때 이제 마누라는 간호사가 돼가지고, 돈 괜찮게 번다고, 미국에서. 그럼 이제 생활은 누가 하는 거야? 생활비는 주로 누가 돼? 여자가 이제 되고, 남자는 이제 맨날 이제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제 여자가 돈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남자는 기가 많이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드디어, 이제 수련 생활을 마치고, 병원을 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병원에 직원들, 직원 간호사도 들어오고, 뭐,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탁, 폼이 잡혀 안 잡혀. 그 집에 가면 이건데, 병원에 오면 뭐예요? 이거야. 그런데 이제 병원 거기 이제 뭐, 정식 간호사도 아니고, 뭐, 간호, 뭐, 보조, 이런 여자가 막,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뭐, 이래서 하면, 힘난다고! 그, 아무 볼품도 없는 여자인데, 막, 그 여자만 있으면 살만 나는 거야. 그래서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제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부인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뭐요? 몰라. 이제 그거를 풀어서 가르쳐 줘야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잘 고쳐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이거 참 완전히 두서가 없이 됐는데 자 그럼 이거부터 끝내고 합시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뇌세포고 뇌세포에서 이 빨간색 물질이 요게 엔돌핀이다. 응? 그러면 요 엔돌핀은 엔돌핀 파장을 가지고 있어. 주파수가 독특한 주파수. 그래서 여기 보면 엔돌핀 파장 주파수의 전자파를 감지하는 안테나에 엔돌핀이 와서 탁 붙어. 그래서 엔돌핀이 붙는 안테나는 뭐예요? 몇 개짜리야? 이렇게 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짜리야. 요거는 엔돌핀이 아니야. 그러니까 엔돌핀이 여기 와서 안 붙어요. 그래서 여기 탁 붙으면 엔돌핀이 발생시키는 전자파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신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이 안테나가 이 세포 바로 안에서 이 주파수를 뭐 해요? 더 크게 세게 하는 걸 증폭한다는 거예요. 증폭시켜가지고 유전자 쪽으로 이 파장을 보내는 거야. 아시겠죠? 보내면 이제 어떻게든 가운데로 갑니다. 가운데는 뭐가 있어? 세포핵이 있죠. 그 세포핵 안에서 이제 염색체가 있지만은 그게 염색체가 또다 풀려 있을 때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유전자가 풀려 있으면 요 유전자는 막 예를 들어서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로 갑시다. 그래서 요 유전자의 주파수와 이 엔돌핀 주파수 같아. 그러면 이제 사람이 기뻐졌다. 이야, 아 기쁘다 할 때, 이제 엔돌핀이 생산돼서 그 기쁨의 신호를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T세포한테 보내면 T세포가 안테나로 받아서 결국은 뭐예요? 그 물질 엔돌핀 파장이 엔돌핀 유전자 같은 주파수의 엔돌핀 유전자에 와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다른 유전자들은 다 꺼져 있어. 이게 실이죠, 그죠? 실. 다 꺼져 있는데 드디어 이 전파가 엔돌핀에서 온 전파가 딱 오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Activated gene. 그 gene은 유전자고, activated는 무슨 말이에요? 활성화된. 유전자가 활성화된. 즉,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운동도 연습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진짜, 감정도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훈계를 잘하는 마누라들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훈계를 안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리고 훈계라는 게 대충 다 꾸짖는 거 아닙니까? 꾸짖을 때는 이제 꾸짖지 말고 어떻게 해? 가능하면 긍정적인 부분만 자꾸 칭찬하라 해. 그 연습이 필요해. 자꾸 남편의 부족한 부분만 자꾸 보고 자꾸 그 쪼아. 근데 그말 내용은 맞아. 그 맞다고 하지 말라 이거야. 무조건적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부족한 면이 보여도 또 반대편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남자가 바람을 안 피는 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자꾸 들어서, 부족한 면이 보일 때는 그 반대편을 보고 당신은 이래서 참 좋아. 이래주면은 그 남자의 긍정적인 면이 뭐 자꾸 강화가 돼.
이 남자가 변하는 것은 여자의 힘이 막대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수컷이라는 것들은 암컷이 어머머 할 때 제일 신나거든. 그래서 좀 마누라들 좀 어머머를 해줘라 이 말,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막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영국 남대로 돌아가야 되겠네. 대충 수습이 돼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이 머저리 남편이 아 이제 이게 완전히 가세가 기울어 가지고 이제 뭐 팔아 먹을 게 별로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야? 소 한 마리가 남았어. 그래서 이제 야, 소라도 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자가 소를 몰고 장에 가서 팔아야 제값을 받아오게 돼 있어. 여자가 똑똑하니까. 근데 이 여자는 뒤로 물러서고 남편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소를 몰고 소를 팔러 이제 가는 거를 그 주위에 이제 그 동네 남자들이 보고 오늘은 저놈의 자식 뭐요? 마누라로부터 진짜로 쫓겨나는 날이다. 쫓겨나는 날이다. 이제 이거 뭐 틀림없거든. 이제 완전히 이거 뭐 손해 보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장으로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 하면은 노새를 팔러 가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 노새 주인이 그 소하고 바꾸자 해가지고 막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개하고 바꾸고 그 뭐 이제 바꾸고 몇 차례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썩은 사과 두 개하고 소를 끌고 나가 썩은 사과 두 개를 들고 이제 온 거야. 오늘 이제 이제 그 동네 이제 남자들 이제 저건 이제 쫓겨났다.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의기양양한 거야. 이 머저리는. 아, 내가 이렇게 가면 우리 마누라가 뭐요? 아, 좋아할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이제 쫓겨난다. 아, 우리 마누라는 그래도 이게 나보고 잘했다 그런다. 그래서 내기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이 만약 네 마누라가 너를 안 쫓아낸다면, 우리가 1,0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머저리 의기양양해서 가는 거예요. 갔더니 부인이 문 열고 보더니 그런데 아 여보 나 이거 갖고 왔어 소 팔고 이거 가지고 그랬더니 여자가 어머, 당신 너무 잘했어. 이렇게 돼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1,000만 원을 받으니까 이 남자가 뭐예요? 더 이게 양양해진 거야. 그때부터 이 남자가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국의 그 주부들은 자 오늘 중요한 날이야. 남편이 잘리거나 아니면 뭐예요? 승진하거나 그 둘 중이야. 이제 올라갈수록 자리가 없어지잖아. 그런데 경쟁이 심하잖아. 그런데 이제 이게 승진을 못하면 뭐예요? 은퇴야. 그러면 영국의 주부들은 축하 케이크를 2개를 준비한대요. 승진 축하 케이크하고
은퇴 축하 케이크. 그래서, 여보, 나 잘렸어. 그러고 오면, 은퇴, 여보! 은퇴를 축하합니다! 케이크 준비해 놓은 거. 그럼 남자가 뭐예요? 축하한다고? 이래가지고 유전자가 안 꺼지게 하는 여자들이 영국 주부들이 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들이 뭐예요? 항상? 항상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당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보통 교사가 아니고 훈육주임 출신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도 참 좋은 훈육주임님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훈육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착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왜 유전자가 꺼지는지 알겠죠. 그래서 즉시 연결돼. 그래서 이 나쁜 뜻이 들어오면 즉시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소화가 안 되고 이제 얹히고 그러면 배가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장애가 아니라 뭐 장애야? 스트레스 해소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해소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속상하다는 말은 위장이 소화가 안 된다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돼요? 유전자가 상한다는 말이 돼. 유전자는 왜 상할까? 어저께 그림 봤잖아요. 활성산소가 좌회전하지 못하고 직진하면,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속이라는 것은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속이 우리 속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속상하면, 이제 예를 들어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혹은 마음이 상하면 뭐가 꺼져버려? SOD가 꺼져버려. SOD 물질이 산화방지제, 항산화제 물질이 생산되지 않으면 이 활성산소는 유전자로 직진해서 유전자를 손상시키니까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유전자도 같이 상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참 이게 생리학적으로 아주 아주 참 정확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이거를 보면 이게 뉴스타트의 근간을 보면 스트레스의 출처는 어디라고? 여기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나를 죽이는 사망의 에너지, 그렇죠?
가 결국은 뇌파를 베타파, 감마파로 바꾸고 생체 전자파도 나쁜 파를 만들어서 결국 유전자를 손상시키거나 혼란시켜서 나오는 것을 그걸 스트레스라 그래요. 자, 이제 스트레스의 정체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성령은 사랑인데 결국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반대쪽에 있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 사랑의 본질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그러면 이쪽에서 사랑이라고 할 때는 무슨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 근데 조건적 사랑은 그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알고 보면 그건 무엇이다? 이기심이다. 왜 조건적이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그러니까 누구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 사랑이니까 자기 중심적일 때는 그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이기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 뭐예요? 희생적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가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겠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런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이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깊이를 더 깊이 깊이 더 깨달으면 야 깨달으면 이제 마누라의 훈계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저한테 훈계하는 거 보면 저거는 교사 본능이다 싶어요. 그 본능을 내가 바꾸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 결국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니까 훈계를 하지. 그래서 내가 착한 학생이 되어 주자. 왜 내가 그 훈계 반기를 들고 나가면 그렇잖아도 여기 할 일이 태산 같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은데. 내마저 또 훈계 반기를 들면 스트레스 받아서 병 나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속에서 그래서 가만 보면 참 집사람은 저를 굉장히 사랑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 사실. 아직 참 감동을 받았어. 그 뭐냐면, 이제 그, 여러분, 김 가끔 나오잖아요, 김. 그 이제 딱 포장된 김. 근데 우리 방에도 그 김이 이제 있거든. 그런데 이제 그저껜가 아주 그, 돈 잘 버는 우리 동서가 잠깐 왔다 갔어. 왔다 가면서 이제 그 뭐 형님 저 보고
마신 거 이제 맛있는 거 갖고 왔다고 그럼 동서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그 동서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이 김을 가지고 왔는데 김 이게 벌써 뭐 통부터 비싸게 보이더라고. 그 이런 통 이만한데 탁 뚜껑 닫고. 보니까 또 열어 보니까 김이 이렇게 탁 잘라진 김인데 끝내주게 맛있는 거야 이 김이. 굉장히 비싼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 꼭 무슨 과자처럼 군것질 하는데도 이게 군것질 하지 마세요. 그만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아침밥을 떠가지고 갔는데, 우리 사부님 이제 그 여러분 이제 가끔 나오는 포장된 김 있잖아요. 그거를 꺼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보 이거 맛있는 거 먹어. 그랬더니 우리 사부님 뭐라고 하냐면 아 그건 놔두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당신 군것질 하고 싶을 때. 와 감동받았어. 감동받을. 자기도 그게 굉장히 맛있다고 그랬거든. 근데,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남편 군것질 하네.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 아닌 뭐예요? 네. 상대방 중심적인. 그런 거를 거기 그 순간에 그게 탁 느껴지면서 유전자 팍 켜져서 안 켜져? 켜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그런 조금이라도 무조건적 성격을 띈 그런 사랑을 느끼면 그때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걸 뭐예요?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 이게 천국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뉴 스타트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순간이 스트레스가 탁 풀리는 순간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이제 어떤 사람이 직장에 생기는데, 이제 그 위 사람이, 이거 사업 계획서를 좀 만들어 와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이 참 좋은 기회다. 이걸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올리면, 이야, 참 잘했다. 그래서 승진도 될 거고, 그래가지고 뭐, 정성을 다해서 밤을 새워 가면서 막, 한 달 동안 이제 촤악 해서 만들어서, 자, 국장님, 완성됐습니다. 했더니 국장이 보더니, 야, 이런 걸 사업 계획서로 가지고 와서 던져버린다. 웃기지 말고 다시 해. 김 새 안 새? 김 팍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 팍 셀 때 무슨 영이 들어와? 악령이 팍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노, 증오 막 그러면서 뭐 생각나? 술 생각난다고.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오면 지배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에 악령이 나를 꽉 지배해버린 게 지배하면 악령은 뭐예요? 건강에 안 좋은 것만 생각나도록 하는 게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 생각, 담배 생각, 안 좋은 것만 생각나. 그러면서 심하면 무슨 생각까지 가지고 확 죽어버릴까? 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까? 이거 못 풀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어떻게 풀까? 이런 거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스트레스 콱막 죽겠어. 살맛 뚝 떨어져. 이럴 때탁 생각나는 게 뭐냐면 가장 자기를 잘 이해해 주는 뭐예요? 친구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결국 친구 생각이 난다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조건적인 사랑의 악령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면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딱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친구가 필요해. 친구도 그냥 폼 잡는 친구 말고 어떤 친구? 진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생각이 번쩍 나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일이 있었는데 나, 죽겠어. 오늘 퇴근하고 앉아자. 근데 친구가, 야, 오늘 저녁에 이게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야, 저녁에 힘들겠네. 그럼 스트레스 또 받아, 안 받아? 그죠? 근데 친구가, 가만 있어봐. 내가 오후 3시쯤 돼서 연락해 줄게. 어떻게 변경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기다려줘.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근데 3시 반에 전화가 따로 와서, 야, 됐어! 오늘 한잔해. 그러면 술 한잔 하기 전에 스트레스 다 풀려버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거야, 그거. 아시겠죠? 그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이 친구가 내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그렇게 힘을 들, 정성을 들여서 뭐예요?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이 오늘 저녁에 있을 회의를 내일로 뭐예요? 옮겼구나. 그 정성,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스트레스는 샤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 이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왜? 이거는 우리가 거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그걸 가르쳐 주게 돼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5살 먹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콱 받았다. 그러면 걔는 뉴스타트 강의, 이상구 박사 강의도 안 들었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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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른들은 자꾸 살다가 변질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길을 아는데 그게 모르게 돼버렸어. 스트레스 푸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이 5살 먹은 아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미국 출장을 갔다 오면서 끝내주는 장난감, 원격 조정 장난감 자동차를 사왔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그 자랑하느라고
이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가까 내려가서 조물애기들 다 모아놓고 이제 그러니까 조물애기들이 이야 진짜 좋네 하고 막 감탄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고 있는데 좀 큰 애가 와가지고 보는데 야 내가 좀 해봐도 돼? 그럼 응, 해봐 하고 있었더니 이 녀석이 쫙 해서 자동차 자기 앞으로 딱 오게 해가지고 딱 쥐고 뭐예요? 토껴버린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요. 그 다섯 살 먹은 개한테는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태어나서 누군지도 모르겠어. 자, 어떻게 그랬어요, 이 다섯 살짜리가? 막 고통스러워 죽겠는 거야. 이게 풀려야 돼, 그렇죠? 하고 이제 본능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요? 엄마요, 알아. 엄마 없으면 큰일 나. 알아. 그래서 이 고아 출신들이 스트레스를 못 풀어가지고 이게 스트레스 많이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갔는데 엄마가 없어. 상상을 해보세요. 화가 더 나, 그렇죠? 근데 엄마가 마침 있어. 엄마가 태어나,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그 장난감 어떻게 했대니? 근데 엄마가, 또 이제 훈계를 하네. 이 빙신아 왜 뺏기고 있어?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안 풀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애가 나중에 어떤 애가 돼요? 아주 독한 애가 돼. 근데 엄마가 이제, 그래, 이러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엄마가, 걔가 뺏어갔구나. 근데 있잖아. 엄마 생각에는 걔 집안이 상당히 불행할 거야. 걔가 얼마나 네 자도 장난감이 탐이 났으면 갖고 갔겠니. 왜냐하면 아빠가 맨날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자기 엄마 때리고 그러면서 이런 장난감을 한 번도 사줘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 너는 얼마나 좋니? 그 아빠 좋은 아빠 있잖아. 걔는 이런 장난감 너무너무 갖고 싶었겠지. 너도 한번 생각해봐. 아빠가 이런 거 절대로 안 사준다면.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아빠가 있잖아. 이 아빠가 우리는 아빠가 또 하나 더 사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걔 참 불쌍하네. 장난감 너무 없었으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선물했다고 생각하자. 그럼 이제 고마워. 그래도 열받거든.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아빠가 아빠한테부터 한번 하나 더 사준다고. 그럼 이제 뭐라 그러게. 그럼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야 돼? 아 그럼 전화하지. 그래서 스트레스 풀려 안 풀려? 다 풀립니다. 이제 다 풀리면, 엄마,
내가 아빠한테 전화할까? 그래, 하렴. 그럼 끝이야. 다 풀렸어. 베타파가 뭐예요? 그 아빠가 이렇게 살아간다. 응, 그거예요, 결국은. 자,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대상을 다 가지고 있지를 뭐예요? 안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런데 그런 대상이 꼭 누구에게나 필요해야 해요. 필요해요. 그 역할을 기꺼이 해 주시겠다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지금 다 안 돌아가셨으면 계신다고 해봤자 뭐예요? 여러분이 안아줘야 될 판이야. 예. 이제 아기가 돼가지고 예. 부평인하고 이제 그런 어머니들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 받을 데가 없어. 또 부부간에도 또 뭐 그런 상대가 아니고 또 그런 친구들도 다 각자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런 대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뭐예요? 않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대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게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인간이 아무리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안기면 스트레스는 풀리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락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결혼식이니까 일가 친척들이 뭐예요? 다 모인 거야. 여기서 이제 그런데 얘는 화장실에 간 사이에 폭탄이 터진 거예요. 다 죽은 거야. 부모 뭐 친척 할 것 없이 다 죽어. 얘만 혼자 달랑 남았어.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갔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게? 분필을 가지고 와가지고, 콘크리트 마당에다가 엄마를 그렸어. 그래서 엄마의 가슴에 안겼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겠어요? 하나님 도와줬을 거요. 하나님이 세로토닌,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줘서 애가 마음이 편해지고 잘 자. 근데 이런 것을 상상이라 그럽니다. 이게 실제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엄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자꾸 생각하는 생각의 훈련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남자 형제 뭐 두 형제로 이제 크다가 이제 결혼을 딱 하니까 와, 못 살겠더라고요. 왜냐면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거는 하루 종일 가도 말안 하다가 살다가 별 필요 없는 말 자꾸 시키는 건데 미치겠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바깥에 창문을 보면 비가 오고 있잖아. 그럼 나는 뭐 비 오는 줄 안다고. 그 자기도 알아. 근데 왜 여보 그래? 왜 비 와 그래? 야, 넌 눈 없냐? 이제 이게 이제 경상도 남자라고.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도 뭐예요? 아닌데 이게 내가 살아온 그 배경 때문에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해가 필요해. 하여튼 나 중심적이면 스트레스를 받을 모든 게 다 스트레스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책을 열어서 그걸 배우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자꾸 느껴가면서 연습을 해야 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뭐예요? 내 마음으로 안기는 연습. 그것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을 해도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상 효과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상상 임신이란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기가 가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이 여자는 밤낮 없이 임신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임신을 실제로 뭐예요? 임신이 됐다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하면 유전자가 바뀝니다. 상상을 하면. 유전자는 결국 무엇에 반응한다는 얘기요? 뜻에 반응하네요. 상상을 강력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임신이 되면 가슴이 별로 없던 여자도 가슴이 커져 안 커져요? 저 가슴 유방이 점점 큽니다. 왜? 태반이 생기고 그 태반에서 여성 호르몬을 잘 생산해요. 근데 이 여자는 태반도 없어, 그렇죠? 임신이 안 됐으니 무슨 태반이 있어? 그런데 자기가 임신이 됐다고 상상을 하면 난소에 여성 호르몬 생산한 유전자가 더 켜져요. 그 여성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유방도 커지고 배도 뭐요? 자궁도 커지고 실제로 상상을 하면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그런 유전자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난다. 심지어는 뭐까지도 하게, 입덧까지도 합니다. 임신도 안 됐는데. 그만큼 우리의 상상, 이 생각,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 있으신 분들은 기분 좋게 운동하자. 야, 맛있게 건강식 현미밥 먹자. 야, 그리고 그래서 내가 혼자라도 걱정을 못. 그럼 여러분 집에 가면 이제 혼자가 될 텐데 혼자라도 이거 해야 돼. 아시겠죠? 다 같이 있는 것. 그래서 이 강의실 분위기를 상상을 하면서 그래서 아무도 없지만은 이상구 박사가 지금 막 이러고 있다는 걸 상상을 하면서 스마일 이렇게 강력한 상상.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T세포가 지금 뭐예요? 암세포 쪽으로 돌격을 해서 유전자가 지금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막 생산해가지고 지금 막 암세포를 막 죽이고 있어. 이렇게 건설적으로 긍정적인 상상을 어떻게
하시란 말입니다. 자,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 암이 나빠지게 안 나빠지게? 나빠지게 돼 있어. 근데 이 많은 암 환자들이 방구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뭐요? 부정적인 상상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들은, 여자들이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어떤 여자들은, 여자 환자들은 장례식까지 상상해.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다 하면 상상이 더 이상 안 해야 되는 건데. 그 죽은 후에도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마침 관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남편 옆에 이상한 여자가 서 이건 얼토당토하는 상상을 해가지고 그런지 남편은 지금 헐레벌레 우리 집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가지고 맛있는 과일 사고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여자가 딱 남편 째려보는 거야. 당신 여자 있지? 아니 남자 유전자도 끄고 자기 유전자도 끄고 이게 뭐가 하는 짓이야? 이게 악령의 짓이야.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도 여기 사로잡히지 마. 그래서 이 악령이 여러분의 뇌 속에 이런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생각을 넣어줄 때 강력하게 뭐예요? 거부하라 이 말이야. 그럼 분연히 일어나서 어떻게 해? 걱정을 모두 벗어리고 하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고 뉴스타트 할 때 그 비룡폭포 갔을 때가 상상도 하고 하여튼 악착같이 작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그래서 기도까지 해도 하나님 내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악령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를 자주 해. 교회 안 가도 돼. 아직은. 그것은 현실이니까. 영적 현실이야. 종교적 현실이 아니요. 영적 현실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은 확실하죠? 네. 네, 간단한 거야,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날 텐데, 예. 자, 여기 이제, 여기 옥환이하고, 여기 종화하고, 예? 네? 아, 이름 뭐더라? 정희하고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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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 세 여자가 있어. 세 여자가 있는데 옥환이는 상구를 아주 좋아해. 그런데 이제 경희는 안 좋아해. 예, 네. 상구 그럼 난 개 싫어. 뭐 이렇다. 그런데 이제 싫어하고 이제 상구 얘기만 하면 경희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옥환이는 심심해 오늘. 그 경희한테 전화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주고 싶어. 그러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경희한테 전화해서 야 경희야, 나 오늘 어디 신세계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상구를 만났다 그래. 그럼 경희는 그때부터 뭐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파니가. 아시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우리들은 스트레스를 주고 싶기도 하고 또 뭐예요? 희한하게 받아요 그거를. 거부를 안 해. 예. 그러면서 이제 예. 그러면 이제 경희가 조금 스트레스를 더 받고 싶어 가지고 관애한테 뭐라 그러냐면 뭐 상구가 뭐 내 얘기 안 하든 그 왜 물어봐? 근데 물어본다고. 그럼 옥하니는 이상한 여운을 띠면서 뭐 별로 안 했지만 이래 쌓는다고. 그뭐 얘기한 거 있다는 이제 식으로. 그럼 이제 경희를 뭐라 그래요? 상구가 내 얘기 안 했을 리가 없어. 그럼 무슨 얘기해서?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를 더 달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 받는 것을 거부하라 이 말이야. 오카나 나 지금 급한 일 있어가지고 나간 참에 내 오늘 저녁에 통화해. 그래서 받지를 말라 이거야. 그 상구가 무슨 말 하더라도 그 알아서 뭐 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되게 궁금해. 그 받아가지고 또 화를 더 내야, 더 내고 싶어 또. 그 참 우리들의 이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상대방에게 주면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해야 돼. 거부란 말은 좀 거부감이 있는 말이지만은 좋은 말로 하면은 사양을 해야 돼. 사양. 스트레스 사양.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사양하는 선수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 TV 보면 배구시합 하잖아. 배구시합 하면서 스트레스를 사양하는 선수들은 배구 선수들이 돼야 돼. 배구는 그렇잖아요. 공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 팍 때려 넣어.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막지를 못하고 다른 데 튕겨 나간다든가.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공을 쳐서 상대방한테 다시 뭐예요? 다시 넘겨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이쪽에서 스트레스 먹어라. 그 배구 공이 이제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를 먹어라. 그럼 이쪽에서 뭐예요? 니나 먹어라. 응?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니나 먹어라 하는 걸 뭐예요? 내가 쓰러져 가면서까지도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스트레스를 누가 탁 준다 싶으면 아주 멋있게 뭐예요? 해서 공을 네트 반대편으로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